동네의 골목길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면서 스키 실력을 발휘한 고수의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오늘의 화제 영상 함께 보시죠. 스키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는 이 남성. 발에 날개라도 단 듯 지붕을 뛰어넘어 짜릿한 고개를 선보이는데요. 미국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인 탐 월리쉬입니다.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 도시의 협조로 이런 명장면을 촬영한 건데요. 잘 닦인 슬로프 대신 좁은 난간 위를 쭉 하니 미끄러지고 주차된 트럭도 훌륭한 점프대가 됩니다. 제대로 된 스키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실력을 발휘할까 싶은데요. 눈앞이 탁 트인 스키장에 온 듯 온갖 도심 속 장애물들을 종횡무진 누빈 이 주인공.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한 그의 스키 실력에 엄지를 치켜 세우게 됩니다. 이번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진 이색 도전입니다.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지는 한 무리의 사람들. 전설적인 묘기농구단 할렘 글로스트로터스입니다. 유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다 핫코트 슛 던지기 기네스 기록에 나선 건데요. 1시간 동안 348개 해프코트 슛을 성공한 이 팀은 생방송 중에도 절정의 골 감각을 발휘했습니다.